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럼 빨리 알려줬어. 형이 우리 팀이고. gotta go with my boy Nick, obviously. 저보고 이거 하라고 한 이유가 아버지 아들이어서 하라고 한 건데 아버지 면은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예측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And you. I'm for sure gonna beat Bumsu. For sure gonna beat him. 저 곤이 할게요 그냥. 엘지 KT는 선발로 보면 수아레즈니까 엘지 KT가 타격이 좋긴 하지만 수아레즈 공이 더 훨씬 좋고 타격이 좋은 팀보다는 선발 투수 좋은 팀이 아무래도 승률이 높으니까 김현수, 이영하 타격이 지금 두 사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두산이 이길 것 같고 오은석, 송명기 그냥 아버지 모셔올까 위에서 여기도 선발 비슷할 것 같은데 SSG가 지금 더 괜찮을 것 같아서 SSG고 롯데랑 키움 여기도 뭐지? 롯데가 지금 더 분위기가 괜찮고 그다음에 키움이 지금 정우가 내려가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롯데가 이길 것 같아서 승률 몇 퍼센트 예상하세요? 확률 다 맞을 것 같은데? 자신 있어요 다 틀린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하루는 다 맞춰가지고 면은 세웠네요. 첫 경기 데스파이네 이민호. 이 경기는 당연히 데스파이네가 아무래도 용병이고 KT 1선발이니까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잠실 곽빈 김유신. 안정적으로 보면은 제구력 같은 거 보면 유신이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비니가 이길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이거는 제 촉입니다. 그냥. 비니는 그 뭐지? 더 치합 때 자주 봐가지고 그런 걸로 따지진 않지만 어쨌든 비니가 한번 이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NC랑 슥은 울친스키가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키움이랑 롯데 이 경기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최영환 선수가 더 안정적일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선발을 더 유리하니까 경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률 몇 프로 예상하시나요? 오늘도 100% 하면 좋겠죠? 그래서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 이글스 1순위. 항상 1등이죠, 저희는. 최대. 아, 그럼요. 아, 이 선발 투수들이 다 막강하구만. 저는 KT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단은 LG도 좋긴 한데 그래도 소형준 투수가 한 5이닝 정도 한 1, 2점으로 막아준다 하면은 지금 KT 정도면은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KT가 승산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맹댄 최원준. 와 이거 근데 던져 아 이게 맹댄 던지는 거 말고 못 봤는데 어 이거 진짜 어려운데 두 번째 어려운데 오케이 저는 쉽지 않아 이게 전력 분석을 누르면 또 데이터를 어디요 아 그럼 빨리 알려줘 어 위에 것도 봤지 그러면 아 확실히 두산이 우세하네 두산 베어스를 하겠습니다 예
최원준 선수가 일단 대표팀도 갔다 왔고 지금 국내 사이드 투수로서 제구력도 굉장히 좋고 이닝을 굉장히 많이 끌어주는 투수이기 때문에 한 가볍게 7이닝 정도 던지면은 두산이 우세하게 이기지 않을까. 아, 가빌리오라는 투수를 못 봤는데 NC 다이노스 하겠습니다. 예. 이 신민혁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체인지업이 되게 좋거든요. 뭐 특이하게 뭐 타자 주자를 내보내지 않는 한 그래도 NC가 좀 우세하지 않나 싶어요. 저번에 저희도 꽤 많은 거 봤는데 NC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되게 잘 하더라고요. NC를 픽하겠습니다. 저는 롯데 택하겠습니다. 스트레일리 한국 용병 중에 일단은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투수고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스트레일리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태양 씨네요. 세 번째 경기는 네. 아니 냉정하게 원태인 선택하겠습니다. 네. 태양 형도 좋긴 하지만 지금 원태인이 워낙 잘 던지고 있고 전구단에서 지금 꿀리지 않는 선발이기 때문에 오 이건 좀 막강한데 키움 하겠습니다. 정찬원 투수는 일단은 베테랑이잖아요. 경기 운영력이 아예 다르거든요. 신인이랑 베테랑이랑 가볍게 6이닝 정도 던지지 않을까.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도 그냥 외국인 투수 하겠습니다. 네, 하승승. 헬로,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I have no idea why I'm here. I'm for sure gonna beat Bumsu. For sure gonna beat him. Who's starting? Okay, that's it. That's it? Yeah. Go for Kelly? He's a good pitcher. He's been throwing well lately as well. They have that. Okay. I'm going KT. I'm going the opposite of this one too. They got a good lineup. I think they're gonna do well. Okay. Yeah, I'm gonna go with SSG on this. Okay. Font's a good pitcher. And SSG has a really strong, good lineup as well. I have a hard time getting Romac out. I don't know why, but every time we face them, he's a tough out for me. Okay, let's see. Kia Kimu, who's pitching? Jokic. Yeah, he's been throwing well. I think he's gonna continue on that path and throw another good game. Bottom, right here. same kind of thing as last time. I think starting pitchers kind of set the tone for the game. So that's kind of my viewpoint going in it is whichever I think is the strongest starting pitcher. Warfels. All right, I'll just go with the popular pick here and go with the Lions. And then last one here, who do we got? All right, I'm gonna go with Kibum. Just strictly off pitching, seeing the numbers for the pitchers. No real strategy there, just choosing the better starter. All right, hopefully I go 3 for 3.광고 없이 보는 실시간 야구 중계. 모든 정신 싸가누. 승리 예측하고 포인트 쌓고 선물 받아가세요. 유플러스 프로야구.